우선 체포의 종류와 체포 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체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해서 받은 체포영장에 의한 구금에 해당합니다. 자, 둘째로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되는 체포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길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만났는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 긴급체포입니다. 셋째로 현행범 체포입니다. 경찰 말고 일반인도 법적으로 현행범에 하나여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체포 시 수사기관은 48시간까지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구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간은 세 종류로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구속, 법원 단계에서 구속으로 나눠집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10일까지 구금을 할 수가 있고요.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자, 우리 검사는 자신이 직접 피의자를 구속한 때 혹은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 10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데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차례 더 10일까지 구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검사는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는 겁니다. 체포 시 최대 48시간까지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이 가능한데 체포에서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에 체포 당시부터 구속기간 10일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장 실질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구속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피의자를 부르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범죄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한 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있는데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후에는 1심에서 최대 6개월, 그리고 2심에서는 최대 8개월, 3심에서도 최대 8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실제 사안에다가 한번 제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2024년 1월 1일 오후 3시, 즉 15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경찰은 48시간, 즉 이틀 뒤인 2024년 1월 3일 15시까지 체포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고 48시간 이후에도 계속 체포를 하고 싶다면 24년 1월 3일 15시 이전까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체포영장 만료 시점 1시간 전인 24년 1월 3일 14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다음 날인 24년 1월 4일 16시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 1월 3일하고 1월 4일은 영장 실질심사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모두 법원에다 보냈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이틀은 구속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찰은 최초 피의자를 체포한 24년 1월 1일부터 10일이 되는 1월 1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하였던 1월 3일하고 1월 4일은 수사가 불가능하니까 구속기간에서 제외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틀 더 구속이 가능해져서 최종적으로 1월 10일까지 구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경찰은 24년 1월 12일 전까지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해야 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10일, 예외적으로는 판사 허가를 받아서 최장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검사의 최장 구속기간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다음 날인 24년 1월 13일 그로부터 20일이 되는 24년 2월 1일까지고 검사는 2월 1일 이전에 공소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므로 24년 2월 2일부터 6개월이 되는 24년 8월 1일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2심에서는 최장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므로 25년 5월 1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심에서도 최장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므로 종국적으로 26년 1월 1일까지 구속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